좋은 교사 4월호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저의 완전 주관적인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뭐 이게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로 제가 밑줄친 부분 위주로 여러분이랑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4월이니까 우리 세월호 관련한 이렇게 시가 나와 있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기윤씨 선생님이 나와 계세요.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같이 이제 한번 보시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월 특집도 한번 봐야죠. 개정 교육과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요 골자가 이제 초등학교 교육과정 변화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중등이라서 읽어봐도 사실은 와닿지 않는데 이 초등학교생들이 보시면은 많이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변화 이야기를 쌤이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조금 감이 오긴 했는데 어찌됐건 늘 이제 교육과정이 변화될 때 과제가 있잖아요. 그 과제가 뭐겠어요? 교육과정은 변하지만 교사와 학교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아주 그큰 문제죠. 그래서 교육 과정이 변화되면은 교과서는 변화가 된다 하지만 다른 건안 변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육 과정 개발 및 개정 작업에 교사가 깊이 참여해야지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잘 되지 않겠냐. 결국은 이제 교사의 손으로 구체화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요 골자, 개정의 주요 골자가 학교 자율시간 선택 과목이 이제 신설이 되고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자율 발행제를 위한 이게 시험대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 연계 학기 제도가 이제 생기나 봐요. 이게 이제 1학년 1학기,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그리고 6학년 2학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렇게 진로, 어떤 학제가 연계되잖아요. 요 부분에서 진로 연계 학기 해서 이 관련한 또 독특한 또 교육과정을 마련해 주지 않겠냐 이런 필요성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주로 이제 특이한 사항이 학교 자율시간이 운영되는 이런 특이점이 있고 그리고 진로 연계학기가 운영된다. 그렇게 그 외에 또 작은 변화들이 이제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한번 이제 잘 읽어보시고요. 이제 과제가 있겠죠. 일단 교육과정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한 교사와 학교의 역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설계 과정에서의 주체적 참여와 실행 과정에서의 책임적 실천.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설계할 때부터 그리고 실행할 때 책임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율시간과 선택과목 실 신설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하다 보면은 소수의 혁신학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학교는 선택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필요할 거다. 요런 이제 염려가 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의미와 방향 요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구성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런 이제 예시도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잘못되면 요거를 막무가내로 이제 따라하는 걸로 이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요거를 참고해서 재구성하고 주체적으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제 좋다. 이걸 가치화시키고 국채화시키고 그래서 더 다양하고 더 차별적인 교육과정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어요. 네, 어쨌든 좀 어렵지만,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생들 많이 이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기독교사 대회 주 강사님이신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제 좋은 교사, 기독교사 대회 때주 강사님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도 이분이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이분이 병신같이 가만히 있냐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기독교사로서, 또 교인으로서, 불의한 일을 볼 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바른 건지, 옳은 건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이 좋은 것이냐, 가만히 11조 따박따박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울면서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분이 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분 인터뷰한 내용, 우리 그 김영식 선생님이 유튜브 자료도 올려주셨던 거 있거든요. 저 그거 봤는데, 그 내용이랑 여기랑 많이 겹쳐요. 그 유튜브 보셔도 돼요. 어쨌든 그 유튜브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속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냐. 첫째로 이제 정부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지역이나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거나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큰 수고하고 있을 때 교회가 지지와 응원을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신앙의 열정이나 소속감이 약화되어 전체적으로 교세가 약화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더 분발하며 노력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내적으로 결속하고 관계의 질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 동시에 종종과는 다른 형식의 예배와 목회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교회 문화는 더 다양해지고 창조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지금의 사회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질문에 극단적 개인주의의 병폐를 최소화하면서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이 오미크론 계속 변이가 생기면서 저기 그 아프리카에서 나온 게 결국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만 잘해서 될게 아니다.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가 함께 힘을 모으고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허물어서 새로운 눈으로 이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됩니다. 이게 요즘처럼 이제 중국을 너나나나 할것 없이 너무 미워하는데 저 중국어 교사로서 되게 안타깝거든요. 누구 탓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은 영웅중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과 여건하에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 돕고 섬기며 사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능력 안에서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 바라볼 때 주목해야 될 지점이 뭐냐? 자,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잘 살아갈 거라고 이제 믿으신대요. 왜냐면 지금 기성세대들이 너무 걱정하잖아요. 요즘 애들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래도 기대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온 세상이 이제 경쟁의 법칙에서 승자가 독식하는 이 정글의 법칙을 강요하고 정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학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저항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우리 시대의 소중한 가치가 뭔지 책임 있게 사명감을 갖고 교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또 기독교사 대회 때 말씀을 전해주실 것 같아요. 기타 여러 가지도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좋은 교사 운동의 의미,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도 이제 그 설교 때 많이 해주실 거라고 이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4인 4색 있잖아요. 4인 4색. 학생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담임이신 분들. 저도 담임이면서 우리 큰아들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시로 공문을 보다가 말문이 막힐 때 비폭력 대화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나왔어요. 비폭력 대화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 방법이래요. 그래서 견디기 힘든 상황의 예시로 최근에 이제 작년 말에 돈 쓰라고 막 내려온 거 있잖아요. 어처구니 없이 막 몇천만 원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돈 이렇게 아깝게 써도 되냐 이런 식으로 한그 공문 이야기가 나왔어요. 평화로운 오후에 공문이 왔다 보이면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 관찰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왔구나. 그다음에 이제 느낌 여기에 대한 나의 느낌을 이제 정리를 하니까 당황스럽다, 화난다,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순간 나는 뭐가 필요한지 나의 욕구를 이제 살펴보는 거래요. 그런 다음에 그 욕구를 찾은 다음에 여기 이제 필요한 거를 부탁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성을 지키면서 해결하는 간단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여기 예시도 이제 간단하게 나왔는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헌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6월에 제헌절이 있잖아요. 제헌절을 맞이해서 기윤실 웹진에 나온 거를 여기다가 보충 수정한 내용이래요. 그래서 한 번쯤 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6월에 또 이어진대요. 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교육 실천 이야기로 이제 3월에 편지 보내기 캠페인 한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저도 이제 보냈는데,
많은 담임하신 분들 보내셨죠? 이제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시를 쓰셨어요. 근데 이 시가 참이 좋은 것 같아요. 요 시도 좋고, 요 시도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잘 이제 기억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교육을 위한 기도니까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이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새 정부가 하나님 경외하고 지혜롭게 백성 무서워할 줄 알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같이 이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 소식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이제 충격적인 거를 봤는데,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김영식 선생님한테 전화하셨나 봐요. 근데 아무 말도 못 하신 건 아닌데 별 말씀을 안 하시고 끊었다니.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이건 김용식 쌤한테 사실 확인을 우리가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체크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후원 가입서가 있어요. 혹시 좋은교사 운동에 이제 후원을 하시고 싶은데 안 하셨다거나 증조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 4월 이제 브리핑을 마치고요. 기독교사 대회 꼭 참고하셔서 다 함께 해요.